사실 이걸로 봤을 때 약간 카페 화장실에 이런 거 많이 찍혀있어요. 써놓은 거예요 지금. 어, 오래돼서. 크리스마스 때 하던 거 안 뛴 거 아니야? 아! 어. 문 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집이 되게 큰가 보다. 저기서 여기까지. 어? 그러게요. 야, 맨발. 뭐야, 누구?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샤이니. 안녕하세요. 오! 야!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맨날 방송에서 보는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연예인 왔다. 안녕하세요. 아니 왜 갑자기? 왜? 근데 잠깐 있어봐. 신발장 냄새 나요. 아, 내 신발장은 뭐 복잡하게 다 많은데. 네. 이거 내 것, 네 것. 그거 다 알아? 자기 것, 이게 한 헷갈릴 때 보이는데. 그거 다 외워? 발 크기 가지고 알 수 있나? 약간 그런 걸로.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 네, 저희가 사이즈가 다 비슷해서. 어. 다스빙이 다. 한 265. 네, 65. 황금 사이즈예요. 하이닉스에 걸그룹 처음 들어온 거 아니야? 어 그렇네요. 오, 그렇네요. 아, 음식적으로는 처음. 지역민을 세워라. 아, 나 오늘 제일 부담스러워 오빠. 지금 여기를 못 들어가겠어요. 나 지금. 애프터스쿨 형님 비교 좀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에? 애프터스쿨. 아, 저희 많이 더러워서. 훨씬 깨끗할 거예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방부터 봅시다. 방부터. 예. 그러면 누가 방이야? 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민호 군하고 키 군이 개인 방을 쓰고요. 네. 저랑 태민 군이 같은 방을 같은 쓰고 온유 형이 매니저형이라고 매니저형 사요. 내가 보기에는 문에게는 방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싸돌아다니는 애들이야. 늦게까지 갔지? 맞아 맞지? 새벽 4시에 쓰자 들고 쓱 갔다 와야 돼. 술 먹고 맞지? 봐봐. 오늘 아침까지 술 먹다가 아니야! 쟤들이 좀 좁아서 야 습격이다 습격. 네 저희는 사실 방 막 이렇게 공개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원래 거실까지만 허용이에요. 치웠어요? 조금 치웠죠 그래도. 아, 좀 치웠어? 들어가보죠. 가자 가자 들어가봅시다. 자 키의 방. 자 제 방이 좀 좁아요. 방금 보냐 자. 어? 1층 심는데? 야 습격이다 습격. 자 이제 이게 남자 아이돌 냄새야. 빨리. 아 이게 남자 아이돌 냄새. 어 남대구나. 여기서 혼자 쓰는 방이라고요? 네 지금 혼자 쓰는 방. 그런데 왜 거의 위가 옷장이네. 그러니까 너무 좁아서 2층 침대 위에를 수납 공간으로 쓰려고 아, 일부러 진짜. 2층 침대 지금 저게 수납을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네, 지금 수납을 아니 수납으로 봐야 돼 이거를? 밑에는 가방 깔고 위에는 옷 놔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면 어디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나름대로 키시 지금 화장된 거예요? 제가 이 공주 화장 오 예쁘다 공주 화장 아니 뒤에서 화장하고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해요? 나가기 전에 공항 가기 전에 저기서 잠깐 이거 뭘 쪽지를 잠깐 이거 뭘 쪽지를 멋진 기범아 또 볼 일 있을까 싶어. 뭐요? 왔다 갔다 붙이고 간 거야 잠깐만. 잠시만요. 아, 아니,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저 막상 마지막이 되니 엄청 고생 많았어. 그리고 완전 많이 완전 멋지게 잘했어. 연락처도 모르고 메시지를 남길 방법이 없어. 여기다 이걸 붙이고 가. 아, 아니에요. 아니, 뭐야? 여기다 이걸 붙이고. 여기 화장대에 이렇게 립스틱 칠하면서 글쓴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그런 거. 저 첫 작품으로 뮤지컬 했을 때 네. 상대 배우분께서 여주인공 분께서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는 뭐예요? 늘 보면서 이제 또 계속 생각하려고 그때 마음을 그분을? 네 그분을? 네 아니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그때 그분이 누구시죠? 화장대에서 놀 정도면은 그 배우 이름이? 최우리 배우 배우님 아, 배우 최우리 씨 지금 검색 올라갔는데 아니야 최우리 씨 1위 올라오겠네요. 이거 뭐야? 잠깐만요 신겼어. 아 누구죠? 이범이 시스타 시스타도 왔다 갔어? 아 아니야 시스타 첫 번째가 아니었네요. 시스타 좀 부르다 봐. 첫 번째가 아니었네. 시스타가 많은 아이돌 가수분들 중에 시스타
옆에 소리가 없지. 앨범을 본인이 자는 바로 침대 앞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또 나올 때 들어갈 때나 침대 포기 두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전에 딱 인사하고 자고. 누구예요? 내 친구. 상담을 받아. 지금 나 니도 저 보통이 아니었구나. 얘도 불편했어 지금. 아 형도 때문에 이상해졌어요. 여기 또 방송 하시죠. 오늘 방이 많네. 많아. 이번에는 누구 방인가요? 제 방입니다. 자, 민호 방이에요. 민호 방. 아, 긴장되죠 이게? 맞아요. 찔리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짱짱. 민호 방 좀 넓네. 야, 안 가봤지만 들어가면 축구 있을 거고. 우와. 제 방입니다. 민호 확실히 약간 활동적이고. 아, 이거 뭐 메달도 있네, 진짜. 이거 이런 거에 뭐 지금 거의 넘버원 아닌가, 민호가? 모든 아이돌 선수들 경기 대상이지. 그렇지. 네. 아, 우승 후보. 네. 특이하게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거 축구공 있는 것도 특이한데. 술을. 아, 이거 와인. 누구랑 마시려고? 네, 팬들이 선물해줬는데 작년에 드라마 할 때 그 드라마 배우 이름을 여기다 새겨줘가지고 병에다가? 네, 이거 마시기 힘들더라고요. 보관용으로. 그게 아니라 와인 3병이나 깠는데 몇 개 깠네 이미. 와인 3병 깠는데 지금. 아니 이거는 깔끔하게 아 근데 이게 그거네요. 발음 연습할 때 맞아요. 물어서 이빨 자국이 있어요. 와 그냥 하는 거야? 우리 후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혀가 완전 몰루믹이잖아요. 혀를 강화시키는 거. 그거 빼고 나중에 할 상체 안 좋으면 바로 수술 정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있으면 수술과 열 수 없고 자 이거 빼고는 다시 수술방 상체 안 좋으면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페프니스트랑 수술방 연락해 놓고 이렇게 바로 그래서 나중에 끼고 있으면 침을 하도 흘려가지고 침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